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5국공채 이순환 6회 북동의 촬영을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자, 글자가 여러분 보이나 모르겠네요. 그 여러분 받아본 자료를 참조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비재계한 불선정 처분 취소에 소이익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자, 이런 주장과 관련하여 이렇게 질문 형태 그대로 쓰면 돼요. 재산적인 갑에게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할 소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자, 아주 쟁점의 정리 아주 깔끔하게 잘했죠. 일반론을 먼저 썼네요. 보통 로마자 2번에서 쓰는 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일반론 또는 법적 성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성질은 사례 해결을 위한 논리적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논리적 분석이 사례 해결에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재량이면 본안 판단에서 위법성 심사 방식과 관련해서, 즉 사법 심사 방식과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다. 만약에 재량 행위인데 부관에 관한 문제라면 부관의 성립상 한계로서 부관의 부과 가능성에서 논의 실익이 있다. 이런 걸 써주는 거죠. 해봤다는 법률상 이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간단하게 써주는 겁니다. 의 쓰고 의에서 보통 이제 조문을 언급해 주는 거죠. 조문 12조 후문 그렇죠. 이걸 이제 가로에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나와 있는 해봤다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뭐냐, 학설 판례를 썼어요. 명예 신용 등을 포함시키는 인격적 사회적 법익을 포함하는 적극설이 타당하다 본다. 보통 판례는 소극설을 취합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고교 퇴학 사건, 여기서 인격적 사회적 법익을 포함시킨 듯한 예외 판례가 하나 있는 거고, 보통은 판례는 소극설을 취하고 학자들은 적극설을 취해요.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실 적극설을 취한다면 우리가 대해서 논의하는 많은 것들이 좀 많이 바뀝니다. 우리가 불행위한 가정적 제재 처분의 경우의 소이익 같은 경우도 사실 적극설을 취하면 사회적 법익인 명예회복을 위해서 다툴 소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언급만 하라고 했어요. 언급만.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 논의를 쓰고 나서 적극설을 취했을 때 논의 실, 즉 사례 해결을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책이 시중에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게 논의를 해주고, 다만 소극설에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나머지 논의들은 거의 판례에 따른 논의들이거든요. 자, 세 번째 목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은 거 아주 좋네요. 자, 일반론을 쓰고 난 다음에는 구체적 설문 내용으로 목차를 잡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소액이 없는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 여기는 소액이 없는 경우 쭉 썼는데 뭐 번호를 붙이는 건 상관없어요. 이럴 때는. 사안에서는 갑의 을에 대한 선정 처분이 아닌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경우 소액이 문제된다. 보다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타인에 대한 인용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판례를 정확히 써주는 게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자, 설문에 있는 이런 내용 써주는 거 아주 좋아요. 자,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갑에 대해서. 여기서는 경원자 소송의 협의 소익 같은 경우는 경원 관계를 밝혀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경원 관계를 밝혀주고 경원자 소송에서 자신에 대한 경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기판력, 기속력, 특히 기속력에 대한 재심사유 뭐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더 중요하죠. 이 부분을 이제 채점자가 잘 얘기했는데 이런 논리 구조를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건축가가 거부 처분으로 비구청의 거부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건축가의 법적 성질, 주민 민원이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점입니다. 법적 성질에서는 예외적 승인 여부, 재량인지 여부, 뭐 이거는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예외적 승인을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죠. 특히 예외적 승인과 관련해서는 특별조치법, 조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조문에서 원칙적 금지 이런 단어가 나와야죠. 원칙적 금지, 단서에 따라서 예외적 허가가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유해한 행위를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서에서 예외적인 경우 그 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므로 예외적 승인에 해당된다. 이런
논리적인 예외적 승인의 개념에 맞게 사안포섭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기속재량 구별기준 쓰고 구별기준에 대한 키워드로 사안포섭을 들어갑니다. 체제형식 문언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법행위 위법 여부, 재량의 위법성 심사 방식,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거 좋네요. 법령에 위배되는지, 즉, 민원이 거부사유가 될수 있는지를 써주는 겁니다. 다음, 여기는 뭐, 기속녀 일반론. 기속녀의 뭐, 성질도, 기판력과의 구별 성질 있죠. 8조에 의해서 민소법 216조와 218조가 준용되는 기판력과, 30조의 1항의 기속력을 구분하고 있다는 최근의 판례의 조문 현출을 정확히 해주면 좀 좋은 답안지가 될것 같아요. 물론 사안의 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법적 성질이 기판력과 어떻게 다른지는 논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관련해서 경험관계인은 경험관계인지 경험관계라면 경험자에 대한 인용 처분이 아닌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다. 협의 소익이 일반론 간단하게 써주고 소익 여기 써줬네요. 경험관계인지 좋습니다. 주유소 선정의 수익자 처분과 관련해서 가비를 경쟁관계 있고 설문 내용을 조금 더 써주면 좋겠네요. 자신의 거부 처분을 다툴 이익 판례에 따른 포섭입니다. 기속력에 의해서 재심사 의무가 있고 그러면 경원자에 대한 인용 처분이 직권 취소되고, 갑에 선정될 신청에 따른 인용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액이 있다는 거죠. 예. 키워드를 써주는데, 뭐, 기판력 논의도 써줘도 좋아요.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이 취소 확정 판결돼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의 그 인용 처분이 직접 취소되는 효력은 없으나, 기속력에 의해서 행정청은 재심사 의무가 있고, 재심사 의무에 의해서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이 바뀌면요. 기존의 인용 처분은 직권 취소, 그리고 갑에게는 새로운 처분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갑이 신청에 따른 인용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투더라도, 신청에 대한 인용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액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 그리고, 주유소가의 법적 성질, 예외적 승인인지, 예외적 승인인지 특별조치법 12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포섭 아주 좋네요. 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을 써주면서 구별 기준에 따라서 체제형식 문언 자, 이두 가지를 같이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예외적 승인에 대한 일반론으로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 유해성과 공익과 이익 형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량이라고 판단을 해주면서 기속 재량의 구별 기준에 따른 당해 법규의 체정식 문헌, 당해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그리고 당행위의 성질을 이세 가지를 다 포섭을 해주는 것이죠. 좋아요. 잘 썼습니다. 취소 판결 확정 후 제재 처분과 관련해서 재처분의 기속력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의 법적 성질. 여기는 조문을 써주세요. 조문. 기속력 행정소법 30조 1항. 기판력은 별도 규정이 없어요.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2항에서 민소법 216조와 218조가 준용된다는 거 써줘야겠습니다. 내용 및 범위. 그리고 216조, 218조 관련해서 쭉 써주는 게 중요해요. 이 조문 연출을 반드시 해주세요. 자, 조문 연출을 꼭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내용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거부 처분이면 재처분으로 문제된다. 이렇게 써줘야겠고, 범위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배점이 많다면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까지를 써줘야 됩니다. 여기로 이렇게 내려왔네요. 이건 중요하죠. 특히 거부 처분일 때는 위법 판단의 기준시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속의 시적 범위가 달라지죠. 시적 범위가 달라지면 처분 시 이후, 판결 시 이전, 법령이 개정되거나 사실 상태가 변경됐을 때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져요.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이 중요 쟁점이 됩니다. 처분시설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쓰는 게 배점에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본인이 선택한 견해에 따라서만 쓰라고 했던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다른 결론도 써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쓰기 힘들 때는 소개 파트에서 처분시설에 의할 때쭉 쓰고, 다만, 판결 시 구별시설에 따르면 결론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써주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답안지들 훌륭하네요. 간접강제 관련해서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어요. 간접강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건 중에서 재처분 의무의 불행이 판례에 따르면 이 판례를 써줘야 돼요. 이거죠. 이 판례를 써줘야 돼요. 판례는 키워드는 전혀 재처분 의무를 불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을 했을 때도 당연 무이기 때문에 재처분 의무를 불행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사안 같은 경우는 답안지에 쓸때이 부분을 지금 제대로 다 묻었는데 부칙 적용 여부를 써줘서 부칙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지금 법령이 개정 시행 공포될 때 계속 중인 사건은 국법에 의한다. 그러면 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진정 소급 입법 또는 부진정 소급 적용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국법이 적용된다면 신법, 즉 개정법이 적용될 수 없죠. 그러면 처분 시효에 사정 변경이 없는 것과 똑같은 사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을 적용해버리는 건 기속력 위반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적은 답안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더 보강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부칙 적용 사항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해주고, 부칙이 적용되는 부진정 소급 적용 사안이다. 이런 경우에는, 국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고, 국법이 적용되면 신법을 적용할 수 없고, 근데 신법을 적용해서 동일한 처벌을 한다면 기속력 위반이 된다. 이렇게 논리 구조를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툴 소익이 있는지 협의의 소역 일반론 사안의 경우 그렇죠.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줄을 바꿔서 문도로 빼도 좋아요. 인격 등의 이 회복되는 감의 인격 등 이익이 존재하는 바 소익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지만 소극설에 따르면 그렇죠. 인격적 법익이 포함된다고 봐버리면 사안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한 소익도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잘 판단을 해줬네요. 그렇지만 이하에서는 재판 실무의 소고서에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도 좋습니다. 이 부분 좋아요. 목차도 아주 좋네요. 경험 관계인지 설문에서 설문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써주고 잘했어요. 경험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관련 판례를 써주고 판례에 따른 사안 포섭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구청장은 뭐 기판력 얘기도 좀 써주면 좋아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경원자에 대한 인용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으나 기속력에서 비구청장은 재심사 의무가 있고 재심사 의무에 따라서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갑의 신청이 을보다 더 점수가 높다면 뭐 이런 경우에는 을에 대한 인용 처분은 즉각 취소되고 갑의 신청에 대한 인용 가능성이 있다면 즉 갑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될 정도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익이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허가 예외적 승인에 관한 일반론 쓰라는 문제죠. 재량행위인지 소결 좋습니다. 예외적 승인이 재량행위인지에 관한 일반론도 좀 써주고 기속재량의 구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체제형식 문헌, 당행정문의 주된 목적과 특성과 당행위의 성질로 포섭을 해줍니다. 예외적 승인으로 재량행위라고 이제 일반론으로 써버렸는데 법규에 대한 해석을 좀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줘야겠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외적 승인이면 재량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내용도 언급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에서 일반론도 답안지에 써줘야 되겠습니다. 기속력, 법적 성질,
기성약 기빨리고 구분하고 있다. 조문을 다들 좀 놓치고 있는데, 조문이 이제 아직 이 순환이다 보니까 암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삼산할 때 암기해서 조문도 더 정확히 써줘야 되겠습니다. 범위. 내용에서는 뭐 번호를 붙여도 상관없고. 그리고, 산의 경우 써줘야죠. 산의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기승률 범위.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에서는 거부 처분일 때는 거부 처분의 취소송에 대한 위법 판단의 기준치를 써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조금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네요.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일반론을 써주면서 요건에서 판례를 정확하게 언급해줘야 돼요. 자, 간단해요. 제철의무 불행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제철의무를 전혀 불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속력에 반하는,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즉 기속력에 반하는 제처분 의무도 간접강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례를 좀더 명확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배상금의 성질, 이건 이제 판례 키워드를 놓치지 말고 써줘야 되겠죠. 판례 키워드 뭐예요? 제재나 손배가 아니다.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행 기간이 경과 후에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이행이 있으면 이미 목적이 달성돼요. 심리적 강제수단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심은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취지입니다. 뭐, 이 내용은 뒤로 좀 빼더라도 사안 같은 경우에는 부칙이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법이 적용돼야 되고, 따라서 신법을 적용한 건 기속료에 반하고, 따라서 간접강제 요건을 충족하고, 이런 말을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다 한꺼번에 다 썼네요. 아예 소개에다 다 집어넣었네요. 취소 판결 확정되고, 경과 규정의 적용으로 종전 규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제첩은 판결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기속력에 반하고, 따라서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된다. 결론은 아주 좋았습니다. 잘 썼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행기간 경과 후라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이행이 있으면 더 이상 추심은 되지 않는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잘 썼네요. 좋습니다. 대체로 답안지가 좋은데, 이제 중간중간에 좀더 고득점 포인트 같은 거를 미리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것으로 6회 복통이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